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아. 더 그지같이 만들었을려나? 잠깐만, 오, 뭐야. 미협, 아니, 잠깐만. 길이 밑이었어? 와, 이것도 어렵네. 안 돼요. 아니. 그러네, 그지같이 만들었네. 걔가 똥을 끊지. 옆에 산호 어디 갔냐? 뭐. 아니, 옆에 펜스 어디 갔어? 안 돼요! 그지 같은 게임. 알바트로스다. 맵이 어떤지 모르니까 짜증나네. 하나 올라가서 좀 옆으로 갈까? 아니, 길이 어디야? 하, 맵 거지 같네, 진짜. 뭐야, 여기가 아니야. 님. 만든 놈 저주받아라. 지금 이딴 걸 저보고 하자고 하신 건가요? 리스트를 뽑아놔야겠군. 나에게 똥을 주었어. 아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갓겜만 해도 삶의 시간이 갓겜만 하기에도 모자란 세상에서 이런 똥겜을 왜 하고 있을까? 이렇게 똥겜 전문의. 똥겜 쓰잖아요.
안박불가. 아이고, 노벤즈 패치 많이 해서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대요. 근데 맨 처음에 똥이면 나아져도 조금 나은 똥 아니야? 뭐안 해보고 뭐라 할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아졌다고 하답디다. 오우. 저기 위에도 못칠수 있어? 1스테이지보다 더 쓰레기네요, 그러면. 개발자 인성 바로 드러나죠? 베넷포디님은 안 그러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항아리 낄때 욕을 했었지. 아까 거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옆에 행성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아잇! 뭐가 예쁘다고 이런 게임을 하고 있지? 갓겜하고 싶다. 민머리 아저씨랑 여행할 때가 좋았어. 발키리와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 깨면 글쎄요. 반반 무만이니 어서세요. 로보톰이 둬야 되죠. 이거 할 바에야 로보톰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로보토미도 아직 깨려면 많이 남았고. 아니, 왜 하고 있어 이걸?
그리고 이거 감도를 내가 얼마를 쓰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송출컴에서 요 정도 감도를 쓰고 있지 않았었는데. 게임컴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송출컴은 감도 설정이 돼 있었는데 게임컴은 안돼 있는 거죠? 아이 똥겜! 태하, 얼마나 태초를 더 볼까? 얼마나 감내해야. 로보토미도 해야 되고, 저거 하스스톤 그거 모드 그것도 해야 되는데. 돌겜 모험 모드 해야 됨. 네, 모험 모드는 제가 덱짤 필요 없죠. 어랑기만 자기 덱으로 하는 거지. 개꿀. 다음에 모험 모드도 한번 합시다. 재밌겠다. 윙! 아니, 에이, 에이, 거지 같은 게임 왜 하고 있어? 자기 개발해. 이번 모험 모드는 좀더 쉬운가요? 아니, 이거 만든 양반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똥 같은 스테이지를 더 만들었지? 아주 변비가 걸려서 나 똥을 푸짐하게 쌌었네 진짜. 에이, 이게 두 개나 더 있다고? 세상에. 그 사람이 마음씨를 곱게 써야지. 이런 거 만들고 있어? 어? 귀중한 시간을 말이야, 이런 거 만들 때 쓰고? 그러면? 돼, 안 돼. 아으. 인생은 짧은데, 그 귀한 시간을 이런 거 만들 때 쓰고 말이야.
인생을 살아주세요. 이거 너무 딜교환이 안 좋아. 만드는 놈은 그냥 대충 슥슥 만들었을 거 아냐. 하는 놈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모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죽방으로 끝나면 다행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말넘심을 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빛골님이 지켜주시나? 아, 뭐야, 잠깐만. 저걸 뒤집어놔? 나도 언제 한번 개발자 때릴 시간 있으면은 나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때리게. 여기 넘어가면 세 번째 스테이지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이랬는데 그냥 떨어지고 꽂히면은 어떡하지?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